이게 그냥 근 그런데 이게 그냥 근 그런데 이게 그냥 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. 제가 상당히 고맙고 진보 진영에서 쭉 이렇게 본 미국이 전쟁하면 미국의 영토가 침해되면 이게 그냥 근 그런데 이게 그냥 근 그런데 이게 그냥 근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없었으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꿈만 손이가 그럼 이걸 위해서 연습을 하고 여름 휴가도 안 받는다. 절대적으로 위에 있다. 이게 무슨 사운드를 이게 그냥 근 그런데 이게 그냥 근 그런데 이게 그냥 근 제작과 설계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궁금해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그냥 근 그런데 이게 그냥 근 꿈만 손이가 유성열 씨 참 버라이어티하게 산다. 버라이어티에 우리가 지하철에서 쪽불남들 많잖아요. 다 정력이 약한 거예요. 쪽불남이 항문, 방광, 관략근이 약하니까 다리가 벌어지는 거예요. 실제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그냥 꿈만 손이가 이거 뭐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위압감 주려고 하는 거야? 이 정도면 과학이다, 과학. 국민의 건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 많은 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어디서 주소들은 개소리를 시전하는구나. 단속 지시가 막 대검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일선청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제 프리드만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딱 나와요. 어? 이런 거 단속하면은 안 된다. 왜냐하면 단속이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.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?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어? 예를 들면 햄버거 뭐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어?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. 또 미국의 FDA의 그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. 어? 아니 당장 저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은 삼상실험하기 전에도 아,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막냐 도대체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읽어보고 딱 요약해서 위에다가 아, 이 단속은 저 별로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좀 하는데 좀 많이 좀 써먹었어요. 원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.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야. 안 읽은 사람 아니야. 한 권 읽은 사람의 철학이 제일 무서운 거야. 개똥 철학이지. 그런데 이게 그냥 근. 그런데 이게 그냥 근. 그런데 이게 그냥 근. 이 같은 발언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용해서 식품 및 의약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 소비자에게 선택할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.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검찰청의 캐비넷이 두려웠을지 모른다. 하루에 한 가지 망언을 해주는 윤석열. 지금은 네가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. 국진당 최후의 후보가 되길 바란다.
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뵙겠습니다. 미디어 벙커 스나이퍼 낭만의 적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미디어 벙커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